열정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할 때 짝수가 적혀있는 사건을 A라고 하고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1부터 10까지 적혀있다는 거는 A의 그 표본 공간을 보여보시면은 2, 4, 6, 8, 10이겠네요? 맞아? 아, 여기서 뭐 N 어쩌고저쩌고 나와있으니까 총 5개의 뭐 원소가 있다는 얘기고 PA는 2분의 1인 거거든. 자, 두 사건 A는 서로 동일이다. 여기서 내가 문제에서 이런 동일 얘기가 나오면은 써먹어달라는 거는 PA 곱하기 PB는 PA교비다. 요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요거 써먹어달라는 이거예요. 그때 사건 B의 개수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여달라는 거는 사건 B의 개수라는 거는 NB가 몇 개라는 거죠. 표본 공간의 개수가 몇 개 있는 것이냐. 자, 나를 보니까 A 합 B의 개수가 나와 있어요. 그럼 난 이걸로 뭐 써볼 거냐면 독립 나와 있고 이것은 이게 나와 있으면은 덧셈 정리 쓰셔야 돼요. 자, 여기서 N A 합 B가 7이라는 거는 얘가 알려주는 거는요. P A 합 B는 총 10개의 원소가 있었으니까 10분의 7이 확률이 되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10개의 원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A 합 B의 원소가 7개라는 거는 확률이 10분의 7이라는 얘기고 그럼 난 여기서 확률을 덧셈 정리 써보시면은 얘는 PA 더하기 PB 빼기 PA급인데 이 A급B가 이거로 풀린단 말이야. 맞아? 그럼 난 여기서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10분의 7은 PA가 2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 PB 마이너스 얘는 PA 곱하기 PB로 푸는 거야. 그래서 독립이랑 합집합 나오면은 이걸 꼭 써먹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교호를 몰라도 교호집합의 원소 개수를 몰라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PB의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네 두 개 계산해보니까 2분의 1 PB고요. 그게 넘어가면서 10분의 5니까 10분의 2, 5분의 1이네요. 아, 맞나? 아니, 맞다고? 그럼 5분의 1이네? 그럼 PB는 5분의 2가 되는 거네요. 이까지 됐어. 그럼 얘는 원소가 10개니까 10분으로 바꿔보면은 4란 얘기잖아요. 이해가? 그럼 뭔 소리냐면, B, NB의 개수가, 잠깐만. 아, 이거 NB가 아니네. 사건 B의 개수라는 거는 이 원소 개수가 다른 게 총 몇 개냐는 거네요. 자, 일단은. NB가 10개 중에서 4개가 들어갈 때는 이런 거죠. 이해가? 그런데 지금 교집합도 구해보시면요. 10이랑 4가, 5분의 2가 얘였으니까, 얘는 구해보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5분의 2를 하시면은 PA교B가 나온다는 건데, 이게 10분의 2니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교집합에는 2개가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이해가? 자, 그러면, 이런 거야. A가 이미 2호, 2, 4, 6, 80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B가 두 개가 여기 겹친대. 그럼 여기 두 개 들어가고, 여기 세 개 들어가고, 여기 두 개 들어가야 되는 얘기인 거죠. 이거 이해가요? 그 다음에 바깥에는 이게 총 일곱 개니까, 아, 이거 표본 공간이니까, 뭐, 이게 몇 개냐? 일곱 개니까 뭐 세 개 있을 거고요. 개수를 쓴 겁니다, 개수. 그러면은 이 구성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이 사건비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2, 6 들어가고, 여기가 안 들어가 있는 1, 3이 들어간 거랑 여기가 뭐 80이 들어가고 여기가 3, 5가 들어간 거랑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내 말 이해가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들어갈 경우의 수는 몇 개 있냐면 이 A에 포함되어 있는 2, 4, 6, 80 중에서 두 개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5C이고요. 이 말 이해가? 그 다음에 여기 이 B만 가지고 있는 두 가지는 또 어디서 뽑아내야 되는 거냐면 얘가 홀수니까 A가 가지고 있지 않은 A 여집합에서 뽑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1, 3, 5, 7, 9 중에서 두 개를 뽑아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도 5C 이건 거야. 이 말 이해가요? 그럼 요렇게 요렇게 뽑한 게 B의 구성원의 총 개수가 되는 거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계산하시면 됩니다.